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찬솔입니다. 제가 토목기사를 따기로 결심한 계기는 토목시공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토목과 교수님들에 의해 토목기사가 토목직 취업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이번 년에 취업을 위해서는 한 번에 합격해야 시간적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여 한 번에 따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우락 인강을 통해 합격 전략을 잘 세워 한 번에 따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고 부담감이 하나 줄어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필기 시험은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어렵게 느껴져 꽈락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영복 교수님의 필기시험 합격 전략에서 각 강목별 몇 점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셔서 각 강목별 비중을 달리하여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기시험은 계산 이외에 서술 문제가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기출을 통해 몇 번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기 또한 박영복 교수님과 장성국 교수님을 통해 배점을 높게 차지하는 계산 문제들을 완벽히 맞추고 나머지 서술형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지만 박영복 교수님이 단순 암기가 아닌 전체적인 이론을 머릿속에 남게 잘 이해시켜 주셔서 다 받아 적게 되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박영복 교수님의 합격 전략대로 각 과목의 비중을 달리하였는데요. 역학 철커는 50점, 수리학 60점, 상하수도 80점, 측량 60점, 토질 80점 이렇게 정하고 나니 철근 콘크리트 같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조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 필기는 암기할 게 많은 상하수도, 수리학, 측량학, 토질 역학을 하였고 방법은 교수님이 인강에서 사용한 자료들이나 판서 내용을 필기하였습니다. 응용역학과 철근 콘크리트는 기초 개념 인강을 한 번 다 듣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실기 시험은 배점이 높은 물량 산출과 공정 관리 부분은 매일매일 연습하였고 시공 부분은 인강을 들으며 개념을 이해하고 교재를 책 읽듯이 매일 한 단어씩 읽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경미 교수님의 수리학과 상하수도 공학 수업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지만 유체역학이나 수리학 등 물 관련 과목이 많이 약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고경미 교수님의 수업은 정말 깔끔하고 필기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부하기 참 편했습니다. 수업도 길지 않아 부담감 없이 인강을 켜 공부할 수 있었고 암기할 내용이 참 많아 자칫 뒤로 갈수록 앞의 내용을 까먹을 수 있었는데 각 단원의 내용이 스토리처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원리를 이해해 암기가 오래 가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성국 교수님의 철근 콘크리트를 공부하며 수업 중간중간에 책에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새로 바뀐 내용을 잘 알려주셔서 정말 신뢰가 가고 다른 인강을 들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사실이란 생각에 배우락을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를 잘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복 교수님은 필기 실기 합격 전략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합격하기 위한 플랜을 잘 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토질 역학, 측량학의 방대한 공부량 중에서도 중요도를 잘 알려주셔서 박영복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 위주로 공부하니 양도 주로 부담감이 많이 줄고 집중과 선택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처음 보는 용어를 사자성어처럼 줄여 암기시켜주셔서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은 제가 제일 꺼려하는 물 관련 과목을 맡으셨는데요. 정말 쉽고 이해 잘 되게 또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닌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며 전체적으로 이해시켜주셔서 공부하기 정말 편했습니다. 각 교수님들의 수업을 단지 토목기사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들었더라도 전공 학점을 관리하는데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은 보통 1회 시험이 3월 초에 있어 겨울방학하고 1월 2월 두 달간 공부할 수 있어 시간적 부담감이 좀 적은데 실기시험은 한 달 정도로 빠듯하게 느껴지지만 매일매일 할 분량을 잘 나눠서 공부해주면 못할 양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준비를 할 때 시공, 물량 산출, 공정 관리 세 개로 나뉘어진 인강을 5일 안에 물량 산출, 공정 관리의 개념 부분을 다 듣고 그 이유는 시공 부분을 하루에 3개씩 들으며 물량 산출, 공정 관리의 문제풀이 강의를 보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필기 시험이나
실기시험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남은 기간에 비해 공부할 양이 너무 많게 느껴져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날 계획한 공부량의 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고 기출을 먼저 풀어보고 인강으로 기출풀이를 보면서 공부하면 내가 어느 부분을 얼만큼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잡혀 공부 계획을 다시 잡는 데 좋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복습하며 공부하면 한 번만에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